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음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해서 내 사자가 말라크 해서 말라기라고 읽습니다. 다른 소선지서들과 달리 말라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의 과정 속에 기록되었지만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의 선지서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죠. 그 새롭게 세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질 당시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고레스의 법으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국가들이 이스라엘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8개 국가도 다 함께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70년 후에 그 나라가 재건되어진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히 힘이 세거나 굉장히 뭐 단합이 잘 되었거나 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전도 지어지니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져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여 년에 걸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였죠.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치안도 여전히 불안하였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여전히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그들이 거두었던 것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가 만연하였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었는데도 회복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멸망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타락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급기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 그들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과정, 그리고 70년의 포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셨는데 70년 후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이전의 모습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이후에 몇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너희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아무도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만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었지 않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하여서 이런 일을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할 때 건져냈듯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너희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나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야기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떠나고 우상 숭배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좀 주었고 너희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좀 다니게 하였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또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대답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회복되지 않는 거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절기되어지면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재물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희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하였고 그 70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연단하지 않았냐. 근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자 그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면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거나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막 목숨까지도 바치게 노라는 그런 열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안 계시나 보다. 주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의 성취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품어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독교 언론마다 종종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2012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4년과 2004년 그리고 2012년의 결과인데요. 2012년에 보시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초록색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뀐 게 1994년에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파란색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 20여 년 지나면서 이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 다닌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돈,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이건 좋은 표현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의 등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구원과 영생으로 교회를 다닌다기보다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떨지 올해 조사한 청소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50% 절반 정도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과 영생이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에 의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이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다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머지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인데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거나 성도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즉 아내의 등살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처갓집에 가는 날은 그날은 자유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재물에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왜 다니고 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여기에 우리의 대답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강한 나라, 다윗의 왕조의 회복, 그들의 독립, 그들의 마음의 소원의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알고 있었죠. 그런 거 다 해주면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주시죠. 그거 다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해주시면 느낄 텐데 그걸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열심히 지내고 재물을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겠지, 그래서 좋은 재물 가져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병든 거 가져오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헌금도 안 내고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응답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병들고 약한 것들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지하게 사랑하셨으면 우리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4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이게 아니고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 서로 통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상담학자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언어들이 각양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사람은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겨줄 때, 혹은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기보다는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당신이 최고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무 밥상을 안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 여인의 그 고백이 하나도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네. 우리 여성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 남자가 예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막 그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은 막 여보 보고 싶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손잡고 막 주무르고 막 그러는데 이 아내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주무르고 끌어안고 뽀뽀를 해도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 여자가 언제 사랑한다고 느끼냐면 선물을 받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걸 받으면 와 정말 이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감동을 할 텐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집에만 오면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막 쓰다듬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때로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준다고 표현을 하였는데 때로는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살펴서 그것을 충족해줄 때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이것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연인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좋은 재물, 좋은 헌금, 좋은 제사 이런 것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기도 제목 성취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 타 종교의 그런 신나부랭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세요. 사랑의 교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지 그것을 이 말라기 말고 호세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라 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반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것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게 조금 잘해주시면 하는 날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때로는 질병과 죽음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에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대로 좋은 재물 드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해결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을 시작하십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침묵을 시작하시며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한 사자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때 너희가 깨닫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이 반문하고 있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하고 있었던 것에 답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였던 그 메시아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원하였던 메시아 갈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에 관심 없이 동일하게 그들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과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제국에 걸쳐서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 구유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게 되자 사람들은 광분하였고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고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였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너도 나도 예수님에게 안수받아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로마 제국을 인정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였죠. 그들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였던 의문을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실까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때가 되면 주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 쓸데없이 구하는 건 주님이 노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였어요. 그러더니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가장 능력 있는 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부활시켜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고난이, 그 질병이, 그 사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의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며 주님께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군요. 하나님 우상처럼 이용하였고 하나님을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조종하고 이용하려 했던 이 썩어 뭉들어진 쓰레기 같은 이 죄인을 주님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까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영생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과 17장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드린다면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를 알다, 여자를 알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진 상태입니다. 깊은 인격적 교제의 상태입니다. 사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나부랭이가 아니고 인격이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알아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복음 증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아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 누림이라는 단어는 사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어 서로 사귀는 공동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마음의 평안, 아니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귑니까? 다음 시간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풍성한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더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사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며 예수 안에 더 큰 사랑을 누리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